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마지막 모의고사 7회차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가, 나의 관점. 뭐, 순환론 아니면 진화론이겠죠. 가, 보겠습니다. 사회나 문명은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전과 퇴보를 반복한대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겁니까? 순환론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자, 전문화된 방향으로 누적적으로 변화를 계속한다. 진화론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순환론은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요. 들고 도는 거니까. 나는 자, 진화론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자,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나 진화론이죠. 예, 틀렸네요. 그다음에 자, 거시적 관점하고 미시적 관점하고는 상관없죠. 오히려 순환론 진화론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1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문화 지체의 사례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문화 개방에 따라 일본 문화가 유입되는 거나 산업화에 따른 가치가 변화하는 거나 문화 지체는, 문화 지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 네,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빠른데, 이렇게 봐야죠.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른데, 문화가, 특히, 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네요. 그쵸? 그래프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물질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데, 비물질 문화는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문화가 지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자, 문화 개방은 사실 이 두 가지는 상관없고요. 산업화는 뭐 물질 문화의 발달이니까, 근데 가치관도 같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될 수 없고요. 신분제 폐지는 이 비물질 문화가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 물질 문화의 급속한 변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안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기계화, 이거는 이제 물질 문화의 급속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으나 노동자의 실직이 증가했다. 이 얘기는 제도라든가 기계화에 따른 뭐 사람들의 훈련, 직업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도나 정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문화지체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사회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 중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조작 및 통제의 정도가 가장 약하고요. 자료 수집의 소요 기간이 가장 긴 거는 여기서 요거입니다. 요거. 참여 관찰법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이거는 문헌연구법에 대한 설명이겠고요. 1번은, 그 다음에 언어적 수단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은 진문지법이나 면접법이 있겠고요.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문맹자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참여관찰법밖에 없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4번은 실험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의 연인 만들기 뭐 이런 것들에서 자, 아우 이거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꼼꼼하게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하나씩 보고 오죠, 여러분. 자, 장면 1에 적혀 있는 내용에는 성취주의가 있고 장면 3에는 비공식 조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장면 1을 볼까요? 이번 회는 연하남, 연상녀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집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연하남, 연상녀가 성취주의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그냥 연상녀가 된 거고 나이가 적어서 연하남이 된 거니까 그리고 남자, 여자도 내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성취한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1번 틀렸습니다. 성취주의는 없습니다. 장면 3에서는 그런 비공식 조직이 있을까요? 자, 장면 3에서는 비공식 조직이 있죠. 비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자, 산의 여행 동아리 딱 보이네요. 그렇죠? 산의 여행 동아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1번에 어쨌든 근데 앞에 게 틀려서 이것 때문에 틀려서 1번 땡. 2번 보겠습니다. 장면 2에 적혀 있는 이익 사회 개수는 자, 장면 2에 적혀 있는 이익 사회 개수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기업
땡땡 기업 이익사회죠. 족제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다낚시 동호회. 이렇게 세 개가 있죠. 맞아요.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면 4에 적혀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의 개수를 적어보래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 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간. 장면 4에. 자, 일단 방송국 들수 있겠죠. 교육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곳은 아닙니다. 방송국이. 그 다음에 은행 들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동물보호단체? 자, 근데 2번이 선지가 뭐였죠? 개수보다 적다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3개 같죠. 같다라고 해야 돼서 2번도 땡.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과 달리 역할 갈등이 해소되어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경영학 공부했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 그 역할 갈등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내면적 갈등이라고 보죠. 그래서 뭐 역할 갈등이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도 보니까 숫자를 세야 되는 거네요. 을에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자, 을에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 자, 몇개 있습니까? 을에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 일단 자발적 결사체라 하면 자, 자발적 결사 일단 고등학교 총동창회 있겠죠. 동창회. 그다음에 을에 속해 있는 그다음에 총장학교에서 병을 일어났더라. 은행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이걸 좋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내 여행 동아리. 이것도 자발적 교사체죠. 이거 두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병에 속해 있는 2차 집단. 병에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결. 자, 2차 집단. 2차 집단. 자, 병에 속해 있는 거. 일단 병에. 병에 속해 있는 거 방송국 그쵸? 방송국 시나리오 구성 중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집단 타 2차 집단이죠. 대학교도 2차 집단, 땡땡 은행에도 2차 집단, 동물보호단체도 2차 집단이겠죠. 그렇죠? 동물보호단체도 2차 집단이다. 그러면 2차 집단의 개수는 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자, 2차 집단의 개수는 한 4개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개수보다 적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2개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네, 2개밖에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막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5번 가겠습니다.